예, 이번 시간에는 2015년 7월 12일 시행한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14번 나갈 차례죠. 그래서 14번은 다음 도면은 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대한 평면도인데, 평면도를 보고 번호 가에서 마까지의 빈칸에 알맞는 전선의 그 가닥수를 갖다가 쓰라는 거죠. 그래서 요 가는 요 경계구역 하나만 담당하죠. 그럼 몇 가닥이에요? 기본 7가닥이죠. 그래서 가는 그 7가닥, 즉 회로선 한 가닥, 경종선 한 가닥, 회로 공통 한 가닥, 전화선, 응답선, 표시 등 경종 표시 공통 한 가닥에서 기본 그 7가닥이 되죠. 그다음에 나는 여러분 여기 발신기에서 두 가닥이 회로선하고 공통선하고 두 가닥이 가죠. 가서 이렇게 연결하고 이쪽 감지기 연결하고 다음 감지기 연결하고 다시 발신기로 와서 종단장 설치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몇 가닥이에요? 한 선은 지금 두 가닥이죠. 그러니까 여기 두 선이니까 네 가닥. 그다음에 다, 여기 당연히 한 선이니까 두 가닥. 라는 두 가닥. 마, 여기 네 가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14번 같은 경우는 뭐 생각할 그 문제도 아니죠. 금방 답이 나오는 아주 쉬운 문제예요. 다음은 그 15번 가죠. 자, 15번은 축전재고 충전기 2차 충전전류가 몇 암페어냐 요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2차 충전전류의 그 공식은요, 요건 축전지에 요 정격 용량을 요 축전지에 예, 공칭 용량으로 나눠주고 그 상시 부하값을 뭘로 나눠주냐면 표준 전압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 공식에 그대로 주어진 값을 대입을 하면 돼요. 자, 축전지의 정격 용량이 100A 아워죠. 이게 100A 아워. 그다음에 축전지의 공칭 용량, 지금 연축전지죠. 그래서 우리가 연축전지는 공칭 용량이 10A 아워고요. 요 알칼리계는 예, 5A 아워죠. 이건 뭐 당연히 지금 여기 다행히 그 축전지에 방전율 주어져 있죠. 공칭 용량 10시간율로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축전지의 공칭 용량은 예, 10A 아워로 하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상시 부하가 13kW죠. 요거 와트로 하려면 10에 3승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상시 부하는 예, 13 곱하기 10에 3승 와트죠. 그다음에 표준 전압 100V죠. 그래서 각 주어진 값을 대입을 하면은 2차 충전 전류 값은 예, 140A가 되는 거죠. 다음 16번 가죠. 자, 16번은 이 CO2 소화 설비에서 자동식 기동장치인 요 화재 감지기를 교차 회로 방식으로 하는데, 감지기 AB로 교차 회로 방식으로 구성할 경우에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작동 신호 출력을 C라 했을 때, 이게 뭐예요? 결국 솔레노이드 밸브라는 거죠. 즉, 감지기 AB가 동작되었을 때 결국 뭐가 동작이 되는 거예요? 바로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이 돼야 기동용 CO2 가스가 나가서 저장 용기에 밸브를 갖다가 열어서 방어구역으로 그 소화 약재를 방사시키는, 그게 바로 그 CO2 소화 설비의 교차 회로 방식이죠. 그래서 그 감지기 보면은 교차 회로 방식이니까 A감지기는 A감지기끼리 연결이 돼서 이게 A회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B감지기는 이제 B감지기끼리 연결해서 이건 B회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감지기 B회로에 있는 이 감지기 하나만 동작이 되면 경보만 울리죠.
그다음에 주위에 있는 다른 그 회로의 감지기, 즉 A 감지기가 동작이 되면 바로 솔레노이드 밸브가 동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엔드 개념이에요. 즉 엔드 회로죠. 즉 A 감지기하고 B 감지기하고 동시에 동작이 돼야 출력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 A 접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B 접점이라고 했을 때 저 A만 붙으면 B가 여기 떨어져 있으니까 여자가 안 돼서 여기 출력이 안 나오니까 이게 접점이 못 붙는 거죠. 즉 동작이 안 되는 거죠. 또 B만 마찬가지로 동작이 돼도 A는 떨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전류가 안 흐르니까 이러면 동작이 안 되죠. A하고 B가 같이 얘가 투입이 돼야 되고 얘가 투입이 붙어야 바로 출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엔드 회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음 가번은 작동 신호 출력을 C라고 했을 때 논리식을 쓰라는 거죠. 즉 A하고 B는 지금 직렬 관계니까 곱하기죠. 그러니까 도트예요. 점이죠. 그럼 출력 C가 나온다는 거죠. 상기 논리식에 대응하는 논리 기호. 자, A하고 B가 입력이죠. 요놈이 직렬로 연결된 거죠. 출력이 뭐예요? C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논리 기호를 갖다 써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기 논리식에 대한 진리표. 진리치표가 아니고 진리표죠. 진리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죠. 자, A가 붙지 않은 거죠. 즉, 동작이 안 된 것을 우리가 0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A는 동작이 안 되고, B도 마찬가지로 동작이 안 됐을 경우에, 출력 C는 당연히 없는 거니까 제로가 되는 거죠. 0이 되는 거죠. 자, A가 동작을 안 하고, B만 동작이 됐어요. 그럼 출력은 당연히 안 나오죠. 요 A가 동작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0이 되는 거죠. 출력도. 다음에 반대로 A가 붙었어요. A는 동작이 되고, B는 동작이 안 됐을 경우, 당연히 예, 출력 C가 없는 거죠. 0이 되는 거죠. 입력 신호가 A도 동작이 되고 B도 동작이 돼야 출력 신호 C가 나오는 거. 요게 바로 고 엔드 회로의 고 진리표가 되겠죠. 다음은 17번 넘어가죠. 자, 17번은 상용 전원의 정전 시 예비 전원으로 전환되는 그 기동 회로의 그 미완성 그 회로도인데 아래의 그 시퀀스 제어 절차에 따른 누락된 접점하고 소자의 명칭, 접점 기호를 표시해서 회로를 갖다 완성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조건은 PB1을 갖다 누르면 전자접촉기 MC1이 여자가 되고 그 다음에 RL, 레드램프죠? 적색등이 점등이 되면서, 요 전자접촉기 보조접점, 뭐 MC1A가 뭐 폐로 되고, 자기 유지되면서 MC1 주접점 닫혀서, 유도 전동기는 예, 상용 전원으로 운전된다. 이렇게 쭉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건 가장 기본적인 우리 그 펌프 모터의 회로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조건을 안 보셔도 쉽게 여러분이 그 도면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이쪽이 이제 주접점이 되는 거고, 이쪽이 이제 보조접점이죠. 자, 보시면 이쪽에 있는 이 보조접점은 여기 MC1. 자, MC1이 어디에 있어요? 이쪽에 상용전원에 있죠? 그러니까 이쪽이 상용전원의 보조접점이 되는 거고, 여기 MC2 있죠? 보시면 이쪽 예비전원 쪽에 그 MC 접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예비전원에 의한 보조접점이 되는 거죠.
해서 여기 우선 상용전원, 자, 상용전원에 그 전원이 투입되고,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PB1, 요 누름 스위치를 누르면, 마그네틱 코일 MC1이 여자가 돼야 되겠죠? 요놈이 여자가 되려면, 여기는 비접점이 돼야 되겠죠? PB1을 눌렀을 때 MC1이 여자가 되면서 이놈이 자기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다가 손을 띄어도 이놈이 자기 유지 됐으니까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면서 이 코일이 여자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자, MC1이 여자가 되면 이쪽에 주접점이 붙는 거죠. 자, 붙으면 예, 유도 전동기에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비접점이 되고, 그래서 여기는 TH 열동 계정기가 있는 거죠. 여기는 뭐라고 써요? 레드램프, 적색등이에요. 여기 접점 붙어 있다는 점 표시해주고, 그래서 요놈이 T상하고 연결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그 회로도를 일단 상용 전원의 그 보조 접점 회로는 완성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상용 전원이 이제 차단이 되면은 예비 전원에 의해서 바로 요 모터가 기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R상은 여기하고 연결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PB2 요 상용 전원이 차단이 되면 PB2 누름 스위치를 누르면 예비 전원에서 전원이 공급이 되면 요 MC2가 여자가 되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접점이 돼야 되겠죠. 그럼 요놈이 여자가 되면 요게 자기 유지에 의해서 MC2 A접점이 붙는 거죠. 그럼 PB2 누름 스위치에 손을 띄더라도 전류가 이렇게 흐르다가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는 거죠. 그럼 MC2가 여자가 되면서 이 접점이 붙는 거죠. 그러면 예비 전원에 의해서 펌프가 기동이 되고, 만약에 펌프 기동 중에 과전류나 과부하가 생길 경우에는 이 열동 계전기가 THR이 동작이 되면 요놈이 떨어져서 전원을 차단하니까 펌프가 정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요 T상은 요쪽하고 연결이 돼야 되죠. 자, 요거는 무슨 램프예요? 예, 조건에 보면은 예비 전원. 요건 GL이죠. 그린 램프예요. 즉 녹색 등이죠. 여기 접점 점 찍어줘야 반드시 여러분이 그 점수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조건에 보시면은 인터록 회로를 갖다 구성을 하라고 그랬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 MC1이 여자가 되면 MC2는 소자가 돼야 되죠. 즉 요놈이 떨어져야 소자가 되는 거죠. 즉 여기가 MC1이니까 요놈은 요놈이 여자가 되면 얘는 떨어져야 돼요. 그럼 요거는 예, MC1의 비접점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얘는 MC2가 여자가 되면 얘는 떨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MC2에 요거는 비접점이 되죠. 요건 서로 무슨 관계예요? 이렇게 인터록 관계죠. 즉 MC1이 여자가 되면, 즉 전류가 흐르면 얘는 떨어지기 때문에 예비 전원에 의해서는 예비 전원이 투입이 안 되는 거죠. 또 반대로 예비 전원이 투입이 되면, 즉 MC2가 여자가 되면 요 MC2 비접점이 떨어지니까 상용 전원은 투입이 안 되는 거죠. 요런 관계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인터록 관계, 즉 안전장치예요. 그래서 그 답안을 보시면 여러분이 이쪽은 요 MC2의 요 비접점이라는 거, 그래서 이게 인터록 관계가 되는 거고요.
이쪽 MC1이 여자가 되면 이쪽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MC1 비접점. 그래서 이게 바로 MC1하고 인터럭 관계가 된다는 거.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건 크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거의 뭐 90%가 회로도가 그 작성된 상태에서 10%만 여러분이 추가로 여러분이 완성하면 되는 그러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작동 원리는 여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상용 전원으로 우리가 펌프가 기동할 때는 여러분 이 PB1 누름 스위치를 누르면 전류가 1로 가서 MC1을 여자시키는 거죠. 그래서 MC1이 여자가 되면 요놈은 자기 유지가 돼서 붙죠. 손을 띄더라도 이쪽으로 전류가 계속 흐르는 거죠. 그래서 MC1이 여자가 되면 얘는 접점이 떨어지는 거죠. 비접점이니까. 그러면 이쪽은 절대 전원이 공급될 이유가 없는 거죠. 안전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펌프를 기동하다가 THR1, 즉 과부하 과전류 그 발생 시에는 THR1이 동작이 되니까 요놈이 떨어지니까 펌프가 정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용전원이 차단이 되면 PB2를 여러분이 누르면은 전류가 1로 흘러서 MC2가 여자가 되죠. MC2가 여자가 되면 요 MC2 A접점이 자기 유지 상태로 계속 붙는 거죠. 손을 띄더라도 1로 이쪽으로 우리가 그 전류가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MC2가 동작이 되면 요놈이 다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놈이 떨어지니까 상용 전원에 의한 펌프 기동은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MC2가 여자가 되니까 얘가 붙는 거죠. 그러면 예비 전원에 의해서 펌프가 기동되다가 과부하나 과전류 발생할 경우에는 THR 열동계전기 2번이 동작이 되죠. 그럼 요놈이 차단이 되는 거, 떨어지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펌프가 정지가 되는 이러한 그 회로도가 되겠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